벌컴 자축은행 텀랭킹 PBA 1PB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하는 선수에게 PBA 400만 원, LPB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2세트 조재호 선수의 초구입니다. 자, 당점을 살짝 내렸다는 거는 바로 간다는 뜻인데요. 자, 어려워요. 어. 자, 살짝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보편적으로 368 포메이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나 경기에 들어가면 막상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테이블의 환경 그리고 공의 느낌이, 자, 연습은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한 가지만 연습하는 선수들인데 시합장에 들어와서 내 차례일 때 초구를 바꾸는 초이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샷이 1세트에는 득점 1점이었습니다. 자, 쿠션 잘 타고 올라오죠? 네, 상당히 까다로웠던 돌쿠션인데, 자, 슬슬 시동을 걸어가고 있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1세트는 시동을 걸다 말았어요? 그렇죠. 시작도 못 해보고 1점밖에 득점을 못하고 1세트를 내줬는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초구를 잡은 선수는 초구의 득점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회전이에요. 자, 오늘 상당히 지금 예 먹였던 키스, 이번에는 키스가 지나가고요. 아,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완벽하게 키스 빼기 위한 두께 설정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네. 지난 1차 대회 김영원 선수와의 4강전, 그 어린 선수들의 특유의 그 느낌이 정말 잘 묻어난 대결이었죠. 그렇죠.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전혀 수비적인 부분은 넣지 않고 공격적으로, 네, 맞대응했어요. 와, 잘 파고들어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네. 조재현 선수도 이런 과정들을 지난 2차 대회에서 이 하샤시 선수의 경기력을 분명히 모니터링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야, 잘 찔렀네요. 한계각을 완벽하게 돌발시키는 3뱅크. 멋지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나오는 공 지나가고, 네, 짧게 잘 내려왔네요. 자, 2세트에서 그렇게 많이 났던 키스가 2세트 오면서 느낌적으로 분리각을 일단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바깥 돌리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두께 실수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나 깔끔하게 키스 모면하고. 아, 단번에 지금 하이런 진입. 짧게. 좋습니다. 네. 네. 조금은 얇게 출발한 옆돌리기인데 그만큼, 자, 스피드를 넣어줬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꺾여오는 그만큼 분리가 크게 잘 만들었어요. 네. 자,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노란 공 빗개치기를 가지 않고 빨간 공 왼쪽으로 길게 빗개치기로 갑니다. 너무 두꺼우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됐네요. 자, 네. 여기서. 좋습니다. 아, 잘 만들어냈어요. 자, 1세트에서의 하샤시 선수의 모습은 2세트 되니까 뭐,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네. 새로 하샤시 선수가 새로 뭔가를 장착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멘탈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세를 가지고 있는 하샤지 선수예요. 이겨치기. 한 번에 끝내려는 기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1세트에 조재호 선수의 컨디션보다 더 좋은 지금 하샤지 선수예요. 네. 자, 원메이크 넣어치는데 조금만 두꺼워도 바로 분리각이 나올 수 있는, 자, 짧아질 수 있는 밀적 공간입니다. 자, 원메이크 넣어치기. 기가 막히게. 자, 뱅크샷 두 개째입니다. 10대 0. 고스란히 지금 갚아주는데요. 그렇죠. 자, 조재호 선수는 15점을 쪼개서 5점 한 번밖에 없었지만은, 오, 하샤시 선수는 역시 젊은 패기로 한 번 칠 때 몰아치네요. 네. 자, 여기서 타임아웃. 자, 빨간 공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옆돌리기, 왼쪽은 빗개치기 길게인데. 자. 자.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하샤지 선수예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네, 원백 넣어서 그냥 세게 밀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네, 그냥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쭉 타고 회전 더 쭉 내려옵니다. 네, 네, 좋아요. 아, 뱅크샷 세 개째. 자, 공간이 좀 좁았기 때문에 갈팡질팡했던 하샤지 선수인데. 그러나 현재 10점을 치고 있는 상황인지라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2점짜리로 선택을 하자, 그 느낌에 원백을 넣어치겠습니다. 잘 파고 들어왔어요. 네. 자, 12대 0입니다. 1세트가 15대 1, 상당히 뼈 아팠던 하샤지 선수인데. 네. 자, 대회전. 자, 이제 그거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다음 배치가 올라오면서. 네. 아, 어려워요. 아, 그래도 지금 두 점 남겨놓고 조재호 선수 지금 초구 한 번 놓쳤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구의 득점이 성공 여부가 이렇게 세트를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장악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3점. 첫 이닝 13점. 빨간색 공이 너무 커는데요. 그렇죠. 자, 괜찮아요. 뭐 스텝회전. 살짝 키스 나오죠. 나와주고. 그리고. 자, 와서 만남을 가십니다. 야, 자, 이번 공격은 대략 한 100일 정도. 네. 베스트 샷에 등록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야, 이거를 네, 지금 리버스로 대회전. 리버스 대회전. 창작가네요. 거의 뭐 창작에 가까운 초이스. 네. 그리고 성공입니다. 아, 100일보다 좀 더 쓰죠. 한 10일 보너스. 예. 드리겠습니다. 자, 또 두 바퀴 돌릴 수 있어요. 포인트. 또 두 바퀴. 와,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자, 번에. 자, 아, 여기서. 야, 퍼펙트 큐로 지금 마무리 질 상황이었는데요. 하샤지 씨가 알았어요. 네. 상금이 없다는 거를. 자. 어마어마했어요, 이것도. 와. 거의 뭐 됐다 싶었지만은 너무 미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살짝 밀림이 더 전달된 대회전이었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조재호 선수 바로 득점. 이 당구의 묘미가 14점을 치고 그 다음에 조재호 선수가 예를 들어 15점을 친다. 이건 드라마가 거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득점 출발 조재호. 그렇죠. 빗겨치기 키스. 아, 지금 1점에 그치는 조재호 선수. 뭐 거의 뭐 1, 2세트는 두 선수의 용호상박이네요. 네. 뭐 주고받고.
자샷이. 아, 좀 튕겨나가죠? 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자, 집중하는 과정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돌아나갔어요. 네.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인데 잘 올라와주네요. 네. 네. 역시 조재호 선수의 이 횡단 그리고 이 더블 쿠션의 성공률은 상당히 지금 퍼센트를 올려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득점 확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쿠션입니다. 조재호 네. 선수. 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리버스를 한번 갈것 같은데 바로 끊어질 것 같아요. 야. 오, 자. 크로스 바깥 돌리기. 공간 쏙. 아, 이게 회전이 많았어요. 이럴 때는 조금 회전이 풀려줘야 되는데 네. 너무 강력한 나머지 끝까지 회전이 존재했습니다. 자, 요런 그 바깥 돌리기 구사를 조재호 선수가 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끌어치기는 끌어치기를 잘한다고 다 득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원쿠션, 내 회전과 원쿠션 설정을 잘해줘야만이 가능한 상당히 까다로웠던 배치였습니다. 옆 돌리기. 포크샷. 좋습니다, 네. 바로 마무리 지는 하샤시. 자, 어찌됐든 간에 두 선수의 공격력은 뭐 주고받고 1, 2세트 화끈한 공격으로 64강이지만은 뭐 거의 뭐 4강전 가까운 네. 엄청난 경기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세트 합쳐서 9이닝 걸렸습니다. 15대2였고요. 1대1로 갑니다.